저희 SF9 엠카운트다운 비하인드 더 씬에 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첫 정규 앨범 제목이 뭐예요? 첫 정 First Collection. 자,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이름 굿가이고요. 그렇죠? 지금 절찬리의 차트에서 많은 여러분 추천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위를 할 수 있는 영광이 또 엠카에서 주어진다면 굉장히 또 기쁠 것 같네요. CJ 한번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고가 바뀌었죠. 네, 이번에. 맞아요. 와, 섹시. 그대로 가라이 들여주셨더라고요. 바로 영상으로 이어지네요. 우리 너무 많이 봤죠. 멋있다. 자, 인트로 영상을 직접 또 이렇게 찍었죠, 저희가. 네, 저는 여기가 저희 뮤직비디오 세트인 줄 알았어요. 세트가 너무 예뻤어요. 네.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2PM 선배님들 우리 집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진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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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지, 진짜 알지. 우리 집 같아요. 네, 정말 뭐라고요? 알지, 우리 집 같아요, 알지. 진짜로. 집이 넓잖아요, 청담, 자가, 소유.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손발 의상. 형이 스스로 파네. 와, 진짜. 혼자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키 너무 커. 키가 와우. 네, 저희 안무예요. 저희 안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 안무 할 때는 점프가 아니요. 있었잖아요. 점프하고 이번에는 약간 안무 스타일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파워풀하고 좀 강한 느낌이었다면 약간 요즘에 이번에는 선 위주의 안무가 아닌가. 근데 그 안무를 또 저희 태양 씨가 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어깨 끼끼끼 그거. 최대한 좀 시사적인 젠틀맨한 모습을 쭉 봅니다. 와, 재훈이 형이죠. 야, 야 여기는 진짜 영빈이 형이 잘했네. 어? 잘했어. 야, 이거 너무 재밌었다. 엠카운트가 몇 시간 걸리죠, 이거? 이 시간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새벽 1시 아닌가요? 새벽 야, 1시. 이 정도면 새벽 1시 해야 되는데. 미끄러졌다, 손이. 손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상했을 것 같은데 태양 형이면서 다행이지 않은가.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제이윤, 로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느낌. 로운 씨 나중에 주석 발표회 같을 때 한번 그러고 가줄 수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이러고요? 이러고요? 아니, 저 못하겠어. 멤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저만 빼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다음 대망의 어마어마한 런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워킹 장난. 와. 와. 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와, 리파트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데뷔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제가 3년 넘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몇 번 카메라인지. 아, 진짜 전 너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1번 카메라를 봤는데, 반대로 봐가지고, 거기 봤는데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어 베네가 안 보여. 아, 저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1번인지 3번인지 헷갈릴 때는 이렇게 봐요. 문화를 두 개로 1 이렇게 아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 예. 와우. 와, 눈빛 보소. 저 오늘 렌즈 꼈잖아요. 와, 진짜 다들 멋있네, 진짜로. 와. 오한 방법이 있거든요. 로운 씨가 형의 뺨을 치네요. 감사합니다. SF9 멋지네요. 첫 번째 이렇게 컴백 무대 정말 멋있게 잘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뭔가 스트레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젠틀맨 느낌으로. 네, 맞아요. 여기 한쪽 팔만 나시로 하고 한쪽 다리만 없으면 어떨까요? 구두를 굽이 10cm 있는 걸로 굳이 아이템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혹시 킹스맨 보셨죠? 킹스맨 봤죠, 봤죠. 킹스맨 그 주인공이 그 안경 딱 쓰면 네.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올백하고. 네, 올백하고. 올백. 좋아요. 네. SF9의 킹스맨 누구일지 지목 해주세요.